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 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간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최저한의 기준을 조금 충족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합니다.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 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 지방법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고촌동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젯밤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두 법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 만에 처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이고 김여사 관련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부르며 이중수사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다만 배우자 일정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부활의 경우 국민 동의가 많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어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요지부동이라 꼬집으며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지난해 4월 처리될 법안을 정부 여당이 회피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